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한 집단 감염의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요, 반려동물이, 고양이가요, 코비드-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뉴스에 뜨고 네이버 실검에 오르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입니다. 오늘 확진받은 고양이는요, 현재까지 약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확진자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 중 한 마리였는데요. 사람에서 고양이로 수직 전파된 국내에선 최초로 보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의 확산을 막고자, 또 혹시라도 이 추운 겨울날 추위에 고생하는 길냥이들에게 생길 작은 피해를 좀 막아보고자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한번 시도해봅니다. 사실 사람에서 강아지나 혹은 사람에서 고양이로 이런 수직 감염 사례는요, 세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보고가 되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발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뿐이고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수많은 연구와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감염 사례나 증거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는요, 잠시 접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지금도 수많은 변종이 발견되는 만큼요, 혹시라도 사례가 생긴다면은요, 빠르게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비드-19 관련 자료와 사례, 방역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일개 수의사이고 유튜버인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미국 CDC의 반려동물 관련 사례와 그 다음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요, 코비드-19에 대해서요, 반려동물 관련 지침을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동물이 코비드-19 유발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데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요, 동물이 사람에게 코비드-19을 전파할 위험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세 번째, 다양한 동물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사람에게서 동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비드-19의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요, 반려동물, 가축, 야생동물 등 동물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해야만 합니다. 고양이나 개 혹은 기타 소수의 포유류가요, 코비드-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알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지금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견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양이 감염 사례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소수의 반려묘와 반려견이 코비드-19에 감염됐다는 보고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에 미국 CDC에서는요, 애완동물에 대한 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해 알아야할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고양이와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코비드-19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요, 주로 반려동물이 코비드-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에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코비드-19에 감염된 감염자의 어떤 반려동물이 걸리는 경우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바이러스는요, 밀접 접촉을 할 경우 사람에서 동물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수직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할 때는요, 다른 가족이나 사람을 대할 때와 똑같이 애완동물을 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 밖의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들과 되도록 접촉을 안 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식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아픈 사람이 생기면은요, 다른 모든 식구 및 애완동물로부터
격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이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 고양이 강아지의 보호를 위해서요, 가능하면 고양이나 강아지를요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이나 기타 동물들이 시설과 주변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고양이는 되도록 실내에서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이 어수선한 시국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장소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려동물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스크는요, 동물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요, 애완동물의 피부나 털, 피모 등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즉, 애완동물의 털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감염된다거나 애완들의 털에 묻은 어떤 이물질로부터 우리가 감염된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애완동물을 소독하고자 화학소독제나 알코올, 과산소수를 비롯해 손소독제, 뭐 조리대 청소용 행주, 뭐 기타 공업용 혹은 표면세정제 등으로 애완동물을 씻기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소독을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 현재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삼가해 주셔야만 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여러분이 현재 확진 상태라면은요, 애완동물을 식구 중 다른 사람에게 돌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다듬거나 안아주지 마시고, 뽀뽀하거나 핥지 못하게 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접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확진 상태고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힘든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려동물을 만져주시고요, 반려동물과 접촉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람으로부터 수직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행히도 고양이와 고양이 간의 전파나 강아지와 강아지 간의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고양이나 강아지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고양이, 내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확진 상태시라면은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지거나 뽀뽀하지 마시고요, 관리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 만지게 해주시고요, 공공장소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사례에서 코비드-19에 걸린 강아지나 고양이가 대개의 경우는 어떠한 임상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건의 케이스에서는요, 가벼운 발열이나 기침이 보고되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내 강아지나 고양이 건강에 어떠한 큰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정리해본 현재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반려동물 관련 지침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질병안전통제센터 CDC의 인터넷 주소를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혹 관심 있는 분들은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로 친절하게 안내되는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내에서 사람으로부터 고양이로 수직 전파 사례가 발견되어 급하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